안녕하세요. 꽃대감 TV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른 봄에 예쁜 꽃을 보여주는 크로커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꽃으로 변한 청년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이며 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수로의 머리가 실 모양이기도 하며 봄에 피는 대표적인 종의 의미라고 합니다. 크로커스는 북극과에 속하는 알뿌리 식물입니다. 거의 모든 색깔의 꽃이 있으며 꽃 모양이 참 예쁩니다. 아시아 남부 지역이 원산지라고 하며 유럽 중남부,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중국 서부가 자생지로서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숲이나 덤불, 초원 등 해안가로부터 고산지에 이르기까지 널리 서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해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열의 살이 풀어서 인경, 즉 뿌리는 피막에 쌓여 있습니다. 잎은 뿌리 쪽에서 나고 2열로 늘었으며 2장 내지 4장으로 선형입니다. 잎 가운데 흰 세로줄 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꽃대는 가늘고 약합니다. 위쪽에서 가지를 치고 꽃은 지표면에 가깝게 위로 향하여 핍니다. 밤에는 꽃잎을 오므렸다가 낮이 되면 활짝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꽃말은 즐거움과 행복, 믿는 기쁨, 청년의 기쁨 등이 있습니다. 크로커스 꽃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색깔이 다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품종에 따라 노란색, 흰색, 보라색, 자주색, 그리고 혼합색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번식은 주로 분주, 즉 뿌리 나누기로 합니다. 뿌리는 10월에서 11월경에 심고 다음에 3월에서 4월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크로커스는 그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심기 전에 미리 그름을 주면 좋습니다. 생육기간 중에 올 1~2회 정도 물그름을 주면 잘 자랍니다. 단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그름을 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지에서 키울 경우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키워도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는 꽃입니다. 크로커스는 해마다 어미 알뿌리 주위에 새로운 알뿌리가 생겨납니다. 이 뿌리를 분리해서 심으면 되기 때문에 번식이 참 잘 되는 편입니다. 새끼 알뿌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로 꽃을 피우기는 좀 어렵고 1~2년 더 키우면 꽃이 핍니다. 노지에 키울 때는 여러 해 동안 그냥 한 자리에서 키워도 스스로 포기가 불면서 잘 자랍니다만 실내에서 작은 화분에 키우는 경우에는 영양분이 많은 새로운 흙으로 보충해주고 또는 알뿌리 나누기도 할 겸 9월에서 11월경에 분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뿌리를 너무 깊게 심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는 적당한 깊이는 구경의 약 2배 정도 깊이로 심으면 됩니다. 크로커스는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맺히지 않도록 꽃줄기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아래로 내려가서 튼튼한 알뿌리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6~7월경이 되면 성장을 다 마치고 잎이 색깔이 누렇게 되면서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알뿌리가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휴면기에는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지나 화분에서나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휴면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알뿌리를 수확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에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가을에 심으면 됩니다. 뿌리를 수확하지 않고 휴면시킬 때는 물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크로커스는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종류도 있고 가을에 꽃이 피는 종류가 있는데, 봄에 피는 꽃을 크로커스, 가을에 피는 꽃을 샤프란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샤프란이란 크로커스 꽃의 암술머리를 말려서 만든 황신료를 일컫는 말로서, 1kg의 샤프란을 얻으려면 16만 가닥의 암술을 손으로 다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황신료로 팔린다고 합니다. 크로커스 꽃은 여러 가지 약재나 염료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크로커스, 즉 샤프란에 대한 꽃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